conflicting. Got my suspicions that you don't wanna lose this feeling. Try to be heartless, but I know you don't mean it. Yeah. You don't wanna lose this feeling. 안녕, 미우들. 재미포입니다. 오늘 좀 허전하지 않나요? 메이크업에서 허전한 구석을 빨리 찾아보세요. 오늘 속눈썹이 빠졌어요, 미우들. 그동안 우리 미우들이 정말 제 속눈썹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메이크업을 할 때마다 속눈썹을 엄청 많이 붙이는데 왜 붙이는지 아시죠? 속눈썹이요? 풍성하지 못해요. 거의 민둥산입니다. 나는 항상 국밥값 마냥 속눈썹에 지출을 하고 평생 살아가야 돼. 속눈썹을 항상 그때그때 무드에 맞게 화려한 스타일, 아이돌 스타일, 그리고 데일리 스타일, 그동안 써왔던 제품들 중에서 카테고리별 베스트 몇 가지 제품만 알잘딱깔센으로 딱 뽑아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대하시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렛츠고! 자, 먼저 첫 번째 데일리템, 민둥산들 소리질러, 그리고 내추럴한 거 좋아하는 미우들 소리질러.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좋아하는데 속눈썹은 또 포기하고 싶지 않아? 일단 주목. 진짜 개꿀템을 발견했어요. 어디서? 쿠팡에서. 일단 보기에는 어? 이거 언니 너무 좀 부자연스러운데요? 싶은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 붙이기도 너무 쉽고 얇아서 붙이면 일단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일단 네이버나 쿠팡에 속눈썹 반지라고 치시면 이런 비슷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속눈썹 풀 있죠? 저는 이 듀오 풀을 추천합니다. 이게 제가 진짜 몇 통이나 쓰는 풀인데 얘가 정말 오래가고 눈물을 흘리건 뭐 밤새 놀건 여름에 그냥 땀을 쫄쫄 흘리건 개존조탱입니다. 반지에다가 이렇게 풀을 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눈썹이 뭐냐면 쿠팡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쿠팡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대를 하나 이렇게 잡아요. 샥 뽑습니다. 아래 말고 위에다가 풀을 붙여주는 거예요. 위에다가 싹 묻혀. 이 속눈썹 아래에다가 가운데서부터 붙여주셔야지 길이 조절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이만큼 자연스러워요. 내 속눈썹 같아, 이거 다 붙여놓으면. 아무튼 이걸 이대로 그냥 쑥쑥쑥 몇 개씩 붙여놓는 거거든요. 10mm도 있고 11mm도 있고 좀 중구난방인데요. 내 속눈썹처럼 연출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붙이라고 나온 제품이라서 그냥 막 붙여주시면 됩니다. 붙이시고 나서 눈을 바로 깜빡이지 마세요. 꼭 각도를 이렇게 45도 정도 위로 봐. 5초에서 10초 정도 가만히 있다가 깜빡이세요. 한 번 더 아래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고 좀 말려요. 그다음에 뷰러를 싹 그냥 한 번에 해버려. 내 속눈썹이랑 같이 함께 뷰러를 싹싹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싹 올라가거든요. 내 속눈썹 같죠? 진짜 자연스럽지 않아요? 마스카라를 한번 해볼게요. 좀 자연스러운 컬러의 마스카라예요. 이걸로 그냥 쓱쓱 해주시면 약간 진짜 내 속눈썹 같아. 나 이런 속눈썹 처음 봤어. 쌩얼 메이크업 할 때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진짜 자연스럽습니다. 대도 얇기 때문에 아이라인을 그렇게 막 진하게 안 그려도 티가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깜빡 속눈썹보다도 더 찐 데일리템. 반대쪽도 붙여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속눈썹 붙일 때 꿀팁을 지금 하나 얘기해드릴게요. 이 속눈썹 집게 잡을 때 앞부분을 잡고 손바닥으로 싹 감싸주시고 얘를 쫙 고정을 시키신 다음에 속눈썹 모의 끝을 쫙 잡으시고 얘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 손바닥이 고정을 해줘야 돼요. 이 집게를 싹 고정이 되면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쫙 붙여줄 수 있겠죠? 마지막에 붙여주시고 한번 쫙쫙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속눈썹이 이렇게 눕혀지지 않고 예쁘게 각도가 싹 올라갈 수 있게끔. 그리고 마지막에 내 속눈썹이랑 가짜 속눈썹이랑 꼭 같이 함께 뷰러를 해주셔야지 부자연스럽지 않거든요. 왜냐면 내 속눈썹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가짜 속눈썹은 이렇게 있으니까 저게 뭐야? 이중 뭐야? 네 개이냐? 왜? 부자연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뷰러를 해주셔야 되는데 내 속눈썹 뷰러하듯이 이렇게 자근자근자근 시컬하듯이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속눈썹이 이렇게 다 자글자글자글 다 떨어져 나가서 안 붙어! 그리고 신경질이 날 수 있어. 뿌리만 찝듯이 그냥 싹 집어주시고 중간 한번 싹 집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가짜 모기 때문에 되게 잘 올라가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풀이 다 말랐을 때 집어주셔야 되는 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자연스러운 버전의 속눈썹 하나 더 추천하고 싶은데 블링톤
톡 속눈썹이에요. V자가 달린 블랙 버전 속눈썹도 있는데 브라운 버전 속눈썹도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거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여기 맨 하단에는 정말 내 속눈썹처럼 자연스러운 속눈썹이 있고 그 위에는 진짜 속눈썹 연장한 것처럼 표현되는 속눈썹이 있어요. 이건 살짝 화려한데 그래도 데일리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1년 전에 많이 보여드렸던 톡톡 속눈썹 있죠? 아이돌 태연님이 많이 표현하는 그런 속눈썹이 길이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맨 위쪽에는 5mm의 언더 속눈썹이 한 줄로 깔아져 있습니다. 종류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냥 오마카세야. 다 데일리하기 때문에 정말 추천합니다. 요게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믹스해서 붙일 수 있거든요. 저는 요 자연스러운 속눈썹이랑 톡톡 속눈썹을 이렇게 믹스해서 한번 붙여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눈이 조금 튀어나오시거나 눈이 좀 위아래가 좀 폭이 좁으신 분들은 요 10mm를 선택하셔도 되는데 저는 눈이 좀 움푹 들어간 편이라 11mm를 보통 선택하는 편입니다. 대를 이렇게 떼서 속눈썹 줄 대 있죠? 이 위에다가 풀을 붙여가지고 눈 가운데서부터 위치를 잡아가면서 간을 보는 거예요. 11mm의 이 가닥 속눈썹 딱 떼어가지고 이렇게 긁어. 내 속눈썹 뿌리에다가 붙여줘야 돼요. 한번 이 속눈썹 집게로 싹 끌어올려.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11mm 자연스러운 속눈썹을 가닥 속눈썹 옆에다가 한번 싹 붙여요. 11mm 뾰족한 속눈썹을 떼가지고 이 옆에다가 붙여. 그리고 이 눈 앞머리 쪽은 살짝 미리수를 조절하셔야 돼요. 너무 눈 앞머리에 이렇게 긴 미리수를 붙여버리잖아요. 너무 부자연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눈 뒤쪽으로 갈수록 미리수가 길어지면은 약간 눈이 길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11mm 붙여주시고 여길 또 10mm 붙여주시면 눈이 동그래 보일 수 있고 이렇거든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조절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눈이 약간 길어 보였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가면서 길어지는 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가닥 속눈썹 붙였으니까 얘를 붙여주고 그리고 이제 12mm 눈 뒤로 갈수록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죠. 얘를 이렇게 같이 섞어서 붙여주시면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여기 눈 앞머리 비어있잖아요. 이제 여기 앞에다가 가시 속눈썹 여기 10mm 눈 앞이 휑하다 싶으신 분들은 또 여기다가 뭐 자연스러운 털 속눈썹 붙여주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눈 동공 라인 앞에다가 속눈썹을 너무 과도하게 붙여주면 눈 앞이 꽉 막혀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안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눈물이 많으신 분들이나 유분감이 많으신 분들 있죠, 눈에. 그런 분들도 이 눈 동공 라인 앞에 너무 과도하게 속눈썹 붙여주시면 속눈썹이 너무 잘 떨어져. 그래서 안 붙여주시는 거 추천합니다. 어때요, 뮤들? 브라운 컬러도 꽤 이쁘죠? 은은한데 약간 블랙 브라운 느낌이라서 선명한 느낌이 어느 정도 나는데 막 그렇게 막 부담스럽지도 않고 데일리하고 또렷한 느낌도 어느 정도 나고 굉장히 예쁩니다. 추천! 이렇게 섞어 쓰는 거. 잠깐만 뮤들, 아까 첫 번째 스텝부터 내가 계속 붙이고 있었던 언더 속눈썹 있죠? 제가 그 언더 속눈썹을 정보를 안 준 것 같아서 내가 뗐거든요? 정보를 주면서 튜토리얼도 빠르게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뮤들한테 이게 제가 항상 붙이는 톡톡카라 필터 속눈썹 언더 블랙 6-7mm예요 이것도 제가 우리 뮤들한테 릴스로 소개했었던 언더 속눈썹이거든요? 데일리하면서도 아이돌 속눈썹 느낌 샥 낼 수 있는 그런 속눈썹이거든요? 왕 추천해. 본인 눈 위아래 크기 맞춰서 요 미리수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보통 7mm로 시작을 해요. 여기 끝부분을 잡고 뗍니다. 이렇게 꺾어서 풀을 싹 긁어냅니다. 눈 중앙 점막에서부터 요 각도를 잘 조절해서 일단 딱 아래 속눈썹 모근에 얘를 딱 그냥 고정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7mm를 선택해서 다시 뽑아요. 다시 중앙쯤에 콕 방향을 붙이면서 잡아주셔야 돼요. 요런 각도를 유지하고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내 속눈썹 결이 있잖아요. 난 방향대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가운데 쪽에 7mm 3개 그리고 앞쪽에 6mm 뒤쪽에 6mm 2개 이렇게 붙이거든요. 눈 가운데 쪽에 이렇게 딱 7mm 딱 3개 붙여줍니다. 이제 6mm 꺼내들어서 눈 뒤쪽으로 가는데 눈 뒤쪽으로 갈수록 살짝 비스듬히 방향을 잡는 거예요. 내 속눈썹 결대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뒤쪽으로 갈수록 내 모근관을 살짝 띄어서 0.01mm? 0.2mm? 띄어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쪽 방향은 또 살짝 비스듬히. 너무 딱 붙지 않게요. 집게로 올려주세요. 맨 뒤에도 하나 더 이렇게 붙여주면
이렇게 눈이 싹 커져 보이거든요. 본인 눈매, 눈 길이에 따라서 다섯, 여섯 개? 최대 7개까지 붙여주시는 게 저는 딱 이게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간격 띄어서 붙여주신다면. 자, 스텝 2! 우리 아이돌 속눈썹을 이제 해볼 건데요. 우리 원영이 속눈썹 너무 예쁘지? 분위 브이브이브 이런 속눈썹이잖아요. 토토카라 체크 속눈썹. 저는 엄마 뱃속에서 누가 주먹질을 해가지고 눈이 팍팍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12mm를 잘 사용하거든요. 9mm나 10mm를 사용하면 눈에 티도 안 나. 근데 우리 미우들은 튀어나오시거나 아니면 눈의 폭이 보통 미우들은 10mm, 9mm가 잘 맞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미우들과 타협을 해서 11mm를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이 체크 속눈썹이 약간 두께감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가닥 속눈썹 데일리템 중에 하나인 깜빡 속눈썹이 있어요. 그 깜빡 속눈썹도 이렇게 V자로 생겼는데 그 두께감보다는 훨씬 두께감이 조금 있는 V자 가닥 속눈썹입니다. 뽀용하게 올라간 이 각도감이 조금 더 등산을 타고 있는 그런 속눈썹이에요. 화려하게 느껴질 수 있는 메이크업을 조금 더 예쁘게 하고 붙이면 더 잘 어울릴 그런 속눈썹이거든요. 여기서 꿀팁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데일리 속눈썹에선 붙이고 나서 뷰러를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속눈썹을 붙이실 때에는 내 속눈썹을 먼저 쫙 올리시고 나서 이 속눈썹을 붙이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 속눈썹은 이미 이렇게 등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붙이고 나서 이 속눈썹이랑 같이 뷰러를 하시면 이 속눈썹이 이렇게 올라가 버려. 짱구 극장판에 나오는 남자 캐릭터 아세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뷰러를 해주셨다는 가정하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를 떼주셔야 돼요. 터프하게 상여자처럼 떼주시면 안 돼요. 얘도 되게 모가 부드럽거든요. 그 다음에 이 속눈썹 모를 잡아주시고 속눈썹 대 위쪽에 풀을 붙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봐봐요. 얘가 각도가 딱 올라가 있다니까? 얘는 오히려 각도를 좀 살짝 내려줘야 돼. 똑같이 11mm. 이렇게 옆으로 삭삭삭삭 교차하시면서 붙여주시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V자로 생겼잖아요. 위치를 잡을 때 요 모의 끝이 이렇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붙게. 뭔 느낌인지 아시죠? 제가 다 붙이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살짝 얘는 각도를 눈 앞에 쪽에 왔을 땐 똑바로 쓰는 게 아니라 눈 각도에 맞게 이렇게 내려가도록. 자, 이제 두 번째 아이돌용 속눈썹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속눈썹을 두 번째로 소개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요 쿠팡템, 요 아이하라 속눈썹을 선택을 해봤어요. 요즘 아이돌들이 막 그렇게 화려한 속눈썹을 막 선호를 하진 않는 것 같고 약간 데일리스러운 느낌도 가져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딱 요런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얘가 낱개긴 한데 개가 좀 넓어요. 그래서 우리 미우들도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 싶었습니다. 디테일을 보시면 제일 긴 모가 뾰족한데 그 사이드 모들이 이렇게 좀 삐죽삐죽 나와 있어서 약 자연스럽게 양옆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처럼 방향을 잡지 않아도 되고 어쨌든 뾰족뾰족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또 은근히 화려합니다. 뾰족한 부분을 잡아. 그래서 쉬워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대가 넓기 때문에 풀을 붙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옆으로 붙이고 또 옆에다가 차근차근 차근차근 붙이시면 되는데 제가 얘를 왜 추천했냐면요. 아이돌 속눈썹이라고 보통 속눈썹 할 때 이런 거 많이들 붙이셨잖아요. 근데 얘는 초보자분들이 대가 없어서 붙이기가 힘들어 사실. 근데 아까 보여드리는 얘는 이렇게 대가 있잖아요. 붙이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미우들한테 아까 보여드린 그 가닥 톡톡 속눈썹의 대체제로 아이돌 속눈썹으로 추천을 하고 싶었어. 대가 넓어서 내 속눈썹 밑에 이렇게 찹찹 잘 붙는단 말이죠. 눈끝에는 눈끝을 연장하듯이 아이라인 부분에 콕 붙여가지고 눈 길이 연장 싹 아무도 모르게 이어시방탱이처럼 싹. 얘는 이제 진짜 아이돌 메이크업의 느낌을 싹 내려면 마스카라까지 해줘야 돼요. 그 뾰족한 제일 긴 모 사이사이에 자그마한 짧은 속눈썹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까지 컬링이 싹 되거든요. 그러면 좀 싹 화려해져. 더블로 제일 긴 모의 끝이 너무 두꺼워지거나 뭉치지 않게만 조심해주세요. 세 번째, 종꽃받고. 나 화려한 속눈썹 좋아한다? 주목! 미브린 큐티레쉬 시즌2입니다.
이거는 쿠팡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도잉 메이크업 느낌이 나요. 언더래쉬랑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데 언더래쉬는 그래도 좀 내추럴한 느낌이 나서 제가 데일리 도잉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미우들한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선을 조절해서 왔거든요. 이런 걸 가져올 수 없잖아. 이런 걸 가져오면 사실 미우들이 안 돼, 난 이런 건 못 쓰겠어 하고 막 나가버릴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존쿠팡고요도 이런 걸 가져왔습니다. 이게 그래도 꽤나 눈을 확 크게 해주는, 화려하면서 데일리하게 나름 쓸 수 있는 그런 속눈썹이에요. 아무튼 붙여볼게요. 눈 모양 순서대로 이렇게 쓰라고 나와있어요. 보이시죠? 가운데에 붙여져 있는 애들은 좀 이렇게 길이가 길고 양 사이드에 있는 애들이 갈수록 작아져요. 중앙 부분이 가장 깁니다. 토끼처럼 싹 화려하게 눈이 동그랗게 커지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속눈썹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 가운데부터 붙여주도록 할게요. 뒷부분부터 붙여주면 약간 내 눈 길이에 맞춰서 속눈썹의 개수를 조절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첫 번째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싹싹싹 붙여볼게요. 두 번째 중앙에 있던 요 비슷한 길이의 이걸 선택해서 또 여기다 옆에다가 싹 붙여줍니다. 싹 화려해지죠? 눈 앞쪽에 두 번째 속눈썹을 선택해서 붙여주고, 사실 여기까지 들어왔으면 눈이 더 기신 분들은 요 첫 번째 속눈썹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눈 동공 앞부분 있죠? 요 앞부분까지 속눈썹이 빽빽하게 들어오면 어색해져요. 특히나 요렇게 화려한 속눈썹은 더욱더 어색해 보이고 눈이 더 꽉 막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넣지 않을게요. 네 번째 속눈썹 선택해서 요 눈이 그대로 동그래 보이고 싶으신 분들은 요 눈 아래에다가 그대로 붙이셔도 되는데 눈이 조금 트여 보이고 싶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줄대 아래에다가 풀을 붙이는 거예요. 아까와는 다르게 내 속눈썹 점막 위에다가 이 속눈썹을 싹 올립니다. 눈끝이 좀 트여 보이거든요? 요런 속눈썹은 눈끝으로 갈수록 눈 위쪽에다가 붙여야지 눈이 싹 시원해 보이더라고요. 내 속눈썹 아래에다가 붙였고 요 하나는 내 속눈썹 위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눈을 더 길게 연장하고 싶으시다면, 약간 사람들에게 착시 효과를 주고 싶으시다면 하나를 더 뽑아! 그래서 과감하게 눈썹 줄대 아래에다 속눈썹 풀을 묻혀서 아이라인이랑 겹쳐가지고 살짝 속눈썹 라인 위에다가 눈끝 라인 조금 넘어서 이 속눈썹이 살짝 넘어가게끔 싹 붙여주는 거예요. 좀 이렇게 눈이 길어 보이거든요? 차이 보이시죠? 아, 그리고 요즘 가닥 속눈썹도 유행하잖아요. 아까는 조금 더 편하게 붙일 수 있는 가닥 속눈썹이었다면 이번엔 찐 가닥 속눈썹인데, 아무래도 제가 알리 속눈썹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 또 직구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직구 날리고 싶네. 아무튼 그래서 직구 이슈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화려하면서 데일리한 속눈썹을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아이돌들이 화려하게 쓸 것만 같은 아이미 W33이에요. 가닥가닥 속눈썹 사이사이에 뭐가 한올한올 더 사이사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풍성하게 연출이 되어 있는 속눈썹이거든요. 조금 더 화려하고 풍성한 속눈썹을 연출할 수 있고, 그 모가 길어서 조금 더 이렇게 길게 연출할 수 있는 속눈썹입니다. 얘는 근데 조금 더 고급 스킬이 필요해요. 조금 더 집중! 이 되게 뾰족한 부분을 사용해서 잡아 들어 올려서 두꺼운 뿌리 쪽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립니다. 모의 끝부분을 잡아서 뒤집어 까서 뿌리대 위쪽에 풀을 묻혀가지고 눈 가운데서부터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거 똑같은 방법으로 순서대로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외출 준비 시간이 한 30분밖에 없다? 그러면 얘를 꿈도 꾸지 마! 살짝 여유를 두고 얘를 사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섬세한 모라서 끝으로 갈수록 엄청 자연스럽고 얇아질 뿐더러, 그리고 망가지기도 쉬워요. 그래서 좀 고급 스킬이 필요할 뿐더러 좀 섬세하게 다뤄주셔야 됩니다. 가운데 부분에 딱 세 가닥만 붙여도 눈이 싹 커져 보이죠? 얘도 진짜 화려한 타입의 가닥 속눈썹이에요. 얘도 좀 속눈썹 연장한 것처럼 표현되긴 하거든요. 얘도 빽빽하고 화려한 타입의 가닥 속눈썹이라 저는 눈 뒤쪽으로 갈수록 속눈썹 위쪽에 붙여줍니다. 얘도 제일 끝부분, 꼬리 부분을 싹 눈꼬리 부분에 딱 연장해서 아이라인 꼬리 부분에 딱 붙여주면 눈이 싹 길어 보이죠? 이어서 눈 앞머리 부분을 좀 마지막에 붙여주시면 눈 길이 조절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 안구건조증 와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 아무튼 오늘 제 집에 있는 100여 가지의 속눈썹 중에서 우리 미우들이 좋아할 만한 속눈썹들을 셀렉하느라 정말 고생한 제이미 포유를 위해서 딱 한 번만 박수 부탁드려요. 우리 사랑하는 미우들을 위해서 문의가 많았던 속눈썹 튜토리얼 한번 제대로 뽑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데일리 속눈썹, 아이돌 속눈썹, 화려한 속눈썹 빅 카테고리 세 가지를 뽑아서 우리 미우들한테 소개를 해봤는데 우리 미우들의 최애 속눈썹이 있었는지 저 개인적으로 궁금하니까 댓글로 달아주면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도 이 말 많은 안구건조증문 충혈원 재미포유 감당하 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제발 안녕.